예, 우리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79페이지예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일부 이제 내용 변경된 부분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인정 기준이거든요. 이제 왜 갑자기 우리가 서류에 사정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나올까? 예,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많이 조회하시죠? 예, 근데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왜 우리가 업무에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보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결국은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 있죠? 상품. 이제 재화나 용역 같은 경우를 생산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거래에서 가치가 부과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과되는 거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 부과된 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제가 제품을 우리가 제품하고 상품하고 여러분들 구분하시죠? 제품이 무엇인지, 상품이 무엇인지. 뒤에서 나중에 제품하고 상품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품이라는 거는 내가 원자재를 구매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제품입니다. 즉,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원자재를 사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뭐 휴대폰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최종 목적물을 만들어내는 게 제품이거든요. 그럼 상품은 뭐냐?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일부 대기업, 지금은 이제 없지만 대우 같은 경우가 예전에 뭐 대표적인 이제 상품을 많이 판매했죠. 중개무역 같은 경우. 즉, 어디에서 제품을 구매를 해요? 구매해서 얘를 판매하는 분들, 판매. 이런 경우들이 이 구매한 제품이 결국은 상품이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게 상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품하고 상품은 원가가 달라요, 원가가. 제품 같은 경우는 원자재들을 구매한 것과 여기에 플러스 제조에 필요한 인건비들이 원가가 되겠지만 상품 같은 경우는 구매 원가가 있잖아요. 구매 원가가. 예, 상품을 구매한 원가가 이제 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냐? 뭐 제품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상품을 예를 들면 제일 편해요. 상품을 좀 지우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A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펜이에요. 요 펜. 요 펜이 A라는 업체가 구매를 했어요. 얼마에 구매했냐? 110원에 구매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A라는 제품을 구매할 때 110원, 즉 100원은 원가고요. 플러스 1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난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A가 구매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110원을 A한테 판매한 어떤 업체에다가 110원을 줬지만 이 중에서 그 업체는 100원을 자기네 이익으로 갖고 가는 거고요. 자기네 이제 어떤 부분 갖고 가는 거, 10원은 부가가치세로 누가 납부하냐? 이 업체가 납부를 합니다. 업체가 가지고 있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업체는 110원에 사온 거를 110원에 판매할 수가 없죠. 판매하지 않겠죠. 얼마에 판매한다고 봐요? 이거를 150원에 판매한다고 봐봐요. 150원에 판매를 하고 플러스 15원을 더 부과시키겠죠. 부가가치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65원에 소비자한테, B한테 판매했다고 해요, B한테.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A 업체를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사올 때 10원을 내고 나왔어요. 부가가치세 10원을 납부했습니다. 판매해서 15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15원은 누가 내냐? 결국은 A가 내는 거예요. A가 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10원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5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겁니다. 이게 매출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왜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